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운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나 사주팔자를 공부하고 있는데, 명리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생활력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운? 나운 공부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그 사주팔자, 그 다음에 명리학, 그 다음에 생활력학,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고, 그리고 그게 운을 보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을 보는 학문. 그래서 그럼 운을 내가 공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게 자기죠. 네, 자기입니다. 자기, 그다음에 자기 주변 사람들, 내 가족들, 그다음에 내하고 가까운 사람들 거 운을 보고 싶어 해요. 그러면 그 운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좋은 운, 나쁜 운. 네, 좋은 운, 나쁜 운. 근데 좋은 운은 우리가 굳이 관심을 안 가져도 돼요. 왜냐하면 그냥 좋은 일만 생기니까. 예, 좋은 일 그거 생겨가지고 그걸 내가 막 누리기도 바빠 죽겠는데 뭐가 좋고 나쁘고 뭐 그걸 여러분들이 따질 이유는 없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염려하고 우려하는 거는 나쁜 운이에요. 나쁜 운. 자, 그러면 살다 보면 이제 좋은 운도 있을 수 있고 나쁜 운도 있을 수 있고 좋다가 나쁘다가 좋다가 나쁘다가 좋다가 나쁘다 이러는데 근데 좋을 때는 몰랐는데 나쁠 때는 그 괴로움이 배가 됩니다. 예, 배가. 이거 나 이러다가 뭐안 좋은 일 생기는 거 아니야. 만약에 내년에 여러분들이 안 좋은 운으로 가잖아요. 아니면 올해 여러분이 나쁜 운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번 달에 나쁜 운이 돼 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과거에 좀 겪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나쁜 운때 내가 그때 돈이 되게 많이 나갔는데 이번에도 또 돈이 막 나가가지고 내가 돈 때문에 고생하는 거 아니야? 또 과거에 이런 나쁜 운을 겪었을 때 그때 내가 몸이 되게 아파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막 수술도 받고 난리가 났는데 이번에도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미리 그 일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미리 큰일 날것 같고 뭐 그다음에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돈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또뭐 법률적인 거또 이제 뭐 우리가 뭐 이제 사고가 난다든지 이래 가지고 이제 또 법률적인 문제에 내가 걸릴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미리 막 나쁜 그 운이 여러분이 거기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그게 올 때쯤 되면 미리 막 걱정을 해요. 막. 예, 미리 걱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호랑이한테 물려 죽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호랑이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이. 뭣도 모르고 들어갔는데, 그게 호랑이 속으로예요. 근데, 호랑이한테 물려 죽은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호랑이한테. 아니, 호랑이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죽었는데, 호랑이한테 물려 안 죽었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죽었느냐, 이러는데, 호랑이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물려 죽기 전에 놀라 죽습니다. 예. 겁에 질려 죽어 버립니다. 맞습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호랑이가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막이 사방에 나를 포위해가지고 으르렁거리면서 하면 여러분들은 뭐 목이나 다른 데 물려 죽기 전에 이미 놀라 기급해가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숨 끊어지고 그 다음에 호랑이가 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나쁜 운이 올 때, 여러분들이 지레 겁을 모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막 완전히 그냥 원래 나쁜 운이 요만큼 오면 되는데 막 여러분들이 걱정을 만들어가지고 이따만큼 받는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나쁜 운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게 대해서 한번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지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주를 한번 꺼내보죠. 자, 그러면 견본사주를 하나 여기 꺼내보겠습니다. 요첫 번째 교육을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이제 요, 뭐, 여기 뭐, 8살이다 뭐다, 이거는 빼고, 이제 요 사주가 이제 평생을 살아간다. 이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 사주가, 이 사주가 이제, 요렇게 이제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제 평생을 살아가잖아요. 네, 요게 이제 대운이에요. 예. 한 살, 11살, 21살, 31살, 41살, 50, 60, 70, 한 살. 요 뒤에는 이제 80한 살이 되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한 평생을 내가 이제 살아간다 그거예요. 예. 살아갈 때
다시 또 운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저희들은 이제 요 밑에 치지를 많이 참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신유, 금이 아주 왕한 그런 대운을 만나기도 하고, 어릴 때는 해자 수가 왕성한 대운을 만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41살, 51살부터는 이제 화가 왕성한 대운을 만나기도 합니다. 화왕절. 예, 요 밑에 있는 게 기준점이에요. 왜? 이 지지가 굉장히 힘이 세기 때문에, 센 놈을 기준으로 잡아야 되죠. 비실비실 끓이고, 뭐, 별별 놈들을 기준으로 잡으면 안 되죠. 우리가 뭐, 도로 같은 거 측량할 때도, 이제, 이렇게, 시골에 땅 같은 거 측량할 때, 뭘 가져갑니까? 이제, 큰 나무. 나무를 기준으로 이제 측량을 한다든지 아니면 큰 돌, 그걸 기준으로 측량을 한다든지 이렇게 측량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큰 나무라든지 큰 돌은 잘 옮길 수가 없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를 측량을 하듯이 사주도 물론 다 봐야 되죠. 위에 것도 보고 밑에 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막 온갖 다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일단은 제일 센 놈. 제일 센 힘을 가진 걸 기준점으로 나머지를 봐야 된다. 이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날이 말을 이해하게 되면 와, 굉장히 논리적으로 사주풀이를 만들어 놨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적중률이 훨씬 높아가는 겁니다. 저희들이 기준점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기준점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큰 기준점을 잡았어요. 그럼 이제 이 사주가 처음에는 뭐 이래이래 살아가다가 금왕지로 만약 갔다. 내가 여기 신유, 이게 색깔이 까만 것보다도 다른 걸 한번 보죠. 연두색이 낫겠네. 그죠? 너무 또 여리네요. 이게 좋겠죠. 내가 금왕지로 갔다. 여기에 신유, 그럼 21, 31, 41까지 이제 이 운을 작용을 하죠. 그러면 내가 금왕지로 가면 내 갑, 내가 금이 왕한대로 가게 되면 내 힘이 어떻게 되죠? 절퇴. 굉장히 약해집니다. 네, 행패없이 약해져요. 그러면 이때 내가 신약 대운으로 내 힘이 약해지니까 쓸수 있는 게 뭐죠? 그렇죠. 인수편인 비견급제밖에 없습니다. 쓸수 있는 게. 그러면 그런 인수편인 비견급제가 자기 사주에 득지득지득지 막 붙어 있으면 이렇게 대운에도 막 나타나고 그러면 땡 잡은 거죠. 근데 대개의 사람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인수편인 비견급제가 여기도 자기 사주에도 많고 여기 대운에도 막 나타나고 그러는데 대개 사주는 그런 거 전혀 없고 오히려 반대로 여기에 막 식신상관 재관 같은 게막 대운에 나타나고 자기 사주에도 막 그런 것만 득지득지 붙어 있어요. 대부분 다. 예. 대부분 다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은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숨통이 탁 트이는 그런 사주고 또 운이 좋게 흐르기 때문에 완전히 복 받은 사주죠. 자, 그러면 복안 받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아니 찾아봐도 좋은 게 없는데 어떡합니까? 만들어줘야 되죠. 만들어줘야 됩니다. 어떻게? 마음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마음으로. 제가 이제 그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살다 보면 좀뭐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을 겪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안 좋은 일을 겪게 되면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뭐 공부를 열심히 한다든지 뭐 아니면 뭐 이제 뭔가 좀 일이 생겨요. 네, 생겨가지고 하는데, 뭐, 저도, 뭐, 몇년 전에 좀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그걸 계기로 막 추락하고 이제 공부를 좀 했더니, 조금 이제 아는 게좀 많아졌어요. 예, 네, 많아졌는데, 이제 그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없으면 만들어주면 돼. 예, 네, 없으면 만들어주면 돼. 어떻게 만드는데? 아니, 마음으로 만들면 되죠. 마음으로. 예, 네, 우리가, 우리 인체는, 여러분들이 몸뚱이는 두 가지 카테고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육체, 이거는 물질이잖아요. 손이라든지 손톱, 그 다음에 코, 뭐, 침, 이빨, 이거는 물질이에요. 물질하고, 그 다음에 정신, 예, 마음. 이렇게 두 개의 카테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개 사람들이 막,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두 개가 하나인 줄 알아요. 예. 이 하나로 묶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제 물질은 물질의 본성이 있고,
물질은 물질의 특징이 있습니다. 정신은 정신의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를 물질과 정신을 같이 묶어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막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막 정신이 없는 겁니다. 예. 그 정신 없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정신병이라고 그러죠. 정신 없는 걸 정신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몸은 멀쩡해요. 예, 몸은 멀쩡한데 이제 이 정신적으로 조금 병든 사람들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프랑스의 어떤 이제 과학 그 잡지에 나왔습니다. 현대인들 70%가 정신적으로 병이 들었다고 그럽니다. 이제 물론 그 증세가 조금 심하면 이제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더 심하면 병원에 입원해야 됩니다. 병원에 입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인들 70%가 정신이 병들어 있다. 네, 어떤 의학, 프랑스 의학 잡지에 나온 걸 제가 봤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도 정신이 좀 병들은 것 같아요. 예, 네, 옛날에는 막, 그저 뭐, 돈 벌어야 된다, 그 다음에 힘을 가져야 된다, 막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마음이, 많이 내려놔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정신과 물질 두 개의 카테고리로 되어 있고, 이걸 분리해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 네, 제가 지난 3년간 열심히 노력했던 게 바로 이걸 분리해서 보는 거거든요. 분리해서 보고 나니까 아니 그냥 정신은 정신대로 지가 알아서 잘 놀아요. 예. 그다음에 물질은 물질대로 지가 알아서 잘 놀아요. 괜히 제가 굳이 물질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라 한다고 이 물질이 내 말 들을 것도 아니고 정신 보고 내가 저렇게 하라 한다고 이게 말 들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는 지가 알아서 잘 놀고 이거는 지가 알아서 잘 놀더라는 거죠. 그걸 보고 나니까 아야 참 좀 편해졌습니다. 제가 옛날에 얼굴이 이랬거든요. 예, 살이 막 너무 찌가지고 지금은 살이 쏙 빠졌어요. 예, 쏙 제가 보통 105kg 전후 했었어요. 전후 이래 했었는데 그 지금은 이제 살이 쏙 빠져가지고 지금 89kg입니다. 89kg. 예, 그래. 이제 이게 정신과 물질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걸 나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렇게 애태웠던 게 살찐 이게 스트레스 살이죠. 네, 그 원인인데 지금은 네가 알아서 해. 너도 네가 알아서 해. 나는 다만 바라볼 뿐이야. 남 일처럼 제 마음을 제가 남 일처럼 바라보고 있는 걸 조금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사주도 마찬가지예요. 사주도 마찬가지예요. 네. 여기서 좋은 운 왔다고 막 이렇게 힘주고 나쁜 운 왔다고 막 한번 미리 걱정을 해가 태산처럼 걱정을 해가지고 운 오기 전에 호랑이한테 물리 죽기 전에 질리가지고 죽는 것처럼 운 오기 전에 이미 막 그냥 파김치가 되는 이런 사람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어제 술 한잔 했더만 물이 자꾸 먹히네요. 그런 사람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사주를 이거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고 싶다 해가지고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주도. 그래서 운을 딱 보게 되면 운은 거의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양, 먼저 기운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먼저 일어나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먼저 일어나고 욕심이 일어나니까 나 저 가지고 싶어 가지게 되는 거죠. 욕심이 일어나니까 나 저 어떡하든 가지고 싶어 가지려다가 부도나는 겁니다. 욕망이 일어나니까 나 이번에 빠지 하나 달 거야. 이거 하나 달 거야. 그러다 가지고 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 욕망 때문에 달라다가 못 달고 패가망신한 사람도 있잖아요. 욕망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욕심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양 먼저 기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주를 가만히 보다 보면 좋은 운, 나쁜 운 피할 수 없죠. 결국 좋은 일도 겪게 될 거고 나쁜 일도 겪게 될 거고 좋은 일, 나쁜 일. 이게 그냥 우리 세상살이에요. 그리고 이 짝에 적힌 글자는 전부 그런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언제쯤 어떤 어떤 일로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언제쯤 어떤 어떤 일로 나쁜 일이 생길 거야. 나쁜 거는 이만큼 나빠질 거야. 좋은 거는 이만큼 좋아질 거야. 라고 여기 다 기록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거 보려고. 그거 잘 맞추려고. 근데 보고 맞추면 뭡니까? 하나도 바꿀 수가 없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그죠? 예.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나 이제 역학 안 배울 때려치우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더 배워야 돼요. 그럴수록 더 배워가지고
정확하게 깨뜨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안 빠져들고 안 후들려야 됩니다. 알아야지 안 빠져들고 안 후들리죠. 예. 근데 모르면 여기에 그런가 보다 하면서 빨려들고 휘둘리게 되죠. 예. 그래서 안 배우겠다, 못하겠다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런 말 하면 제가 기운이 제일 많이 빠집니다. 지금 열심히 뼈빠지게 한 개라도 더 알려주려고 하고 있는데 아 머리 아파서 내가 공부 못하겠어. 너무 어려서 공부 못하겠어. 저희들께 어렵고 머리가 아프면 다른 건 공부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쉽게 말을 해주는데도 뭐 어렵다, 그하다, 뭐 이렇게 해서 하면 그냥 막 안 하면 되는 거죠. 네, 안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자, 여러분들이 이 사주를 보면서 결국 좋은 운과 나쁜 운을 우리는 겪게 된다. 그걸 우리는 피할 수가 없다. 근데 이제 좋은 운과 나쁜 운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 따라가지고 상황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쁜 운이 오는데 아, 나 나쁜 일 생길 거야, 내 죽을 거야, 나 뭐 이번에 돈이 그거 될 거야, 뭐 건강에 문제 생길 거야, 법률적인 문제 생길 거야, 뭐 어쩌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질에 겁을 먹고 일을 키울 필요는 없다. 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나쁜 운도 피할 수 없고 좋은 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내가 겪어야 될 거고 올 것 같으면 그걸 그대로 바라보는 거죠. 나무 일처럼. 나무 일처럼 그대로 바라보면서 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처를 해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제발 다짐하지 마세요. 예, 다짐. 예, 이 다짐이라는 게 이제 역학을 이제 그 반풍수 지방 맞춘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아는 사람들은 언제 너 이런 운이네 꼭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막 다짐을 합니다. 예, 다짐을. 이 다짐을 하면 그 일이 안 생기면 어찌할 건데요. 예, 그리고 막 그래 다짐을 하다 보니까 안 생길 일도 그렇게 생깁니다. 예, 그래서 뭘 다짐하고 단정하지 말고 옳게 그냥 오는 거예요. 예, 옳게. 내가 안 그렇게 안 해놨는데 그게 오는 건 없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거지는요 절대 부도가 안 납니다. 아니 돈 한 푼도 없는 거지가 어떻게 부도가 나고 돈 한 푼도 없는 거지가 어떻게 망합니까? 그죠? 예, 그래서 내가 안 하면 그 일이 생길 리가 없죠. 내가 그 원인을 만들지 않으면 그 일이 생길 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이 뭔가 원인을 만들어 놨겠죠. 그럼 옳게 오는 거고 당할 걸 당한 건데 그거를 굳이 여러분이 지레 겁을 먹고 맹세하고 다짐하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대로 무덤덤하게 받아들이자는 거죠. 거기 이제 남자 고등학교 때는 이제 이렇게 빠따 가 되게 많습니다. 이제 저는 학교 다닐 때 막 선생님들이 막 자꾸 때리사서 정말 기분 나쁩니다. 뭐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남자 고등학교 때는 막 뭐 하면 막 선생님들이 뭐 1번부터 17번까지 앞으로 나와 해가지고 막 빠따 때리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이게 이제 그 빠따도 자꾸 맞다 보면 요령이 생겨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힘을 딱 줬어요. 더 아픕니다 이게. 예, 엉덩이 더 아픕니다. 근데 힘을 딱 빼고, 이렇게 딱 있으면, 탁, 탁, 그러니까, 아프다가, 그 다음에, 그 통증이 분명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 아프다가 사라지고, 아프다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그 다음부터는 빠따 맞는 게 이제, 요령이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약간 현명하게 이제 맞죠. 좀 덜 아프게 이제 맞고, 이제 그럽니다. 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좋고, 나쁘고, 좋고, 나쁘고. 피할 수 없고.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무덤덤하게 나무 일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느냐. 이제 그거는 좀 연습을 해야 돼요. 예, 다음에 이제 그거 어떻게 연습하는가. 뭐 이런 것도 이제 저희들이 동영상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거는 이제 유튜브에서 어떻게 찾는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쁜 운 왔다고 여러분들이 다짐하고 맹세하고 막 이래 하지 말고 나무 일처럼 무덤덤하게. 그러다 보면 지나갑니다. 영원히 나쁜 운은 없거든요. 예, 영원히 나쁜 운은 없어요. 예, 그러면 그 나쁜 운이 지나가고 나쁜 운이 지나고 나면 또 좋은 운이 오죠. 예, 또 영원히 좋은 운도 없습니다. 예, 그것도 지나갑니다. 그러고 나면 뒤에 또 나쁜 운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좋다가 나쁘다가 좋다가 나쁘다가 그거 우리가 지금 이쪽이죠. 그거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예, 그거 공부하는 거고 배워보면 되게 매력적입니다. 사주팔자 역학이 그거는 진짜 매력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함께
이제 뭐 오만 것 때만 이제 자꾸 이런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